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벌써 점심시간. 어쩌다 혼밥을 해야 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? 다양한 종류의 빵들이 가득. 한 끼에 3,500원. 24층 광교뷰. 식비는 급여에서 자동 결제. 여러 번 찍어 다른 직원들에게 밥을 쏠 수도 있습니다. 나랑 밥 먹어줘. 출퇴근 통근버스 타기 위한 안내입니다. 먼저 오늘 받은 눈부신 공무원증을 들고 출퇴근 통근버스 이용 등록을 해보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통근버스 이용 등록 좀 부탁드립니다. 최신형 엘베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나와서 주차장으로 고고. 야, 너도 공짜로 탈 수 있어. 사람이 꽉 차는 셔틀버스도 있으니 좋은 자리를 위해서는 칼퇴근하세요. 줄 서서 기다리지 않고 시원한 커피를 주문하는 꿀팁. 아무 걱정 없이 미리미리 패스오더 어플 깔고 주문. 참 쉽죠? 경기도에서는 일회용품 제로화 실천을 위해 외부 일회용품은 도청 내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. 차관님. 경기도청에서는 통상적으로 차기 사무관을 달 6급 선임 주무관님들을 차관이라고 부르니 놀라지 마세요. 진짜 초임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되나요? 엘리베이터를 빨리 탈 수 있는 꿀팁은 없나요? 기회소득이나 아리백같이 주요 정책이나 담당자가 궁금할 땐 기억해. 경기도 뉴스포털이나 행정업무포털 메뉴 맨 오른쪽 직원도우미 클릭. 모바일 행정전화 어플로 검색. 특히 경기도 뉴스포털에서는 경기도 주요 정책은 물론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각 부서 사업을 소개하는 보도자료까지. 정말 업무에 도움이 되니 꼭 기억하세요. 선배님, 공직생활 꿀팁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여보세요? 아, 너무해. 그렇다면 직접 가서. 안녕하세요. 공직생활 13년 차 경기도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에서 근무 중인 주무관 연경화입니다. 제가 선배 공직자로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꿀팁은 궁금하시거나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많이 여쭤보세요. 선배님들께 여쭤보시는 과정 그 자체에서 업무 역량은 물론이고 어떤 조직 내 유대감과 소속감 같은 것들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공직생활인 만큼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밥 많이 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공직생활 28년 차 공무원이고요. 신규 공직자 여러분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신 거 환영합니다. 제가 신규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팁은요.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루에 단 몇 시간이라도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을 꼭 가져라 입니다.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훌륭한 공무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. 환영합니다. 신규 공직자 여러분. 저는 공직생활 22년 차 이남주 사무관입니다. 제가 드릴 수 있는 공직생활의 꿀팁은 인사를 잘하자입니다. 인사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가치를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첫 부임지에서 열심히 근무하시고 건강하세요. 화이팅! 여러분 반갑습니다. 자챙정국장 정구원입니다. 오늘 새롭게 공직생활을 시작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. 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30여 년 전에 공직을 시작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. 힘들고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제가 공직생활하는 동안 보람있고 행복한 순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. 오늘 공직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 공직자로서의 자부심과 다짐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. 저는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. 이 처음 사랑을 여러분들 끝까지 간직하면서
앞으로도 보람있고 행복한 공직생활이 되시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. 신규 공직자 여러분 화이팅! 2023년 신규 공직자 여러분 환영합니다. 그리고 하나 둘 셋 동기사랑 나라사랑 경기사랑.